자, KCC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뭐 건설 수주 그리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금강공업을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투자를 확대하고 또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금강공업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 이 대안주로 금강공업을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건자지주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인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주셨는데 금강공업 네. 좋은가요? 네, 좋으니까 가져왔겠죠. 네. 네. 그래서 건자재주를 보면서 어제 건설주의 변화 그리고 또 KCC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이 물론 실리콘이긴 하겠지만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 건자재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강관, 그러니까 철강 쪽이 철강 쪽의 매출과 알루미늄 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어떤 약간 거푸집 만드는 것처럼 이제 구조 만드는 쪽이죠. 이쪽으로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배관용이나 또 구조용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경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또 주목할 부분들이 관계사로 고려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사료 쪽이죠. 근데 사료 쪽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오늘 보다 보니까 유가도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거기다가 곡물가 요즘에 보시게 되면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 직전 고점대를 또 위협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은데 사료 업체들은 이를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바로바로 어떤 가격을 전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도 계속 올라가나요? 네, 뭐 이런 사료 업체들을 갖고 있다는 네.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KSP라고 하는 선박 엔진 관련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조선 쪽 뜨겁죠. 네네. 네, 그거 관련된 충분히 영향권을 받을 수 있는 만한 회사도 그렇네요. 갖고 있다라고 하는 쪽인데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강관 쪽이다 보니까 철강 쪽 그리고 또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또 인상을 시켜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19년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게 되면 3분기까지 누적 경영이익이 223억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2,3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싸죠. 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당 순자산이 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다라고 한 점 쪽에서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건자재의 모멘텀 추가로 확인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강공업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현재 분위기나 업황 상황이 긍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또 정책 모멘텀 받으면서 건자지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부각받고 있고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을 평가해봤을 때 역시 김민수 대표님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오늘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금강공업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KCC도 뭐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하면은 대부분 이제 철강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여러 가지 반영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 포스코 그룹의 종합 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법인을 좀 두고 있고 해외 법인을 두면서 무역 생산 판매 유통 자원 개발 분야까지 좀 다양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뭐 플랜트 곡물 도정 뭐 오일 판 등의 뭐 여러 가지 그 영업 활동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적용을 받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철강 식량 무역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오일팜이든 여러 가지 뭐 식자재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트레이딩을 좀 굉장히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든 나머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KCC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멕시코 친환경차 생산 법이 설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의 그 전기차 회사 라비안과 6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라비안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슬라는 이제 뭐 세단이나 승용차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최근에 그 신생 전기 미국에서도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인 라비안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픽업 트럭하고 SUV를 좀 주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주력 모델을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이제 좀 사업 영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그 전기차 대세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을 나왔을 때 또 수소 관련된 경제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자원 개발 분야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세넥스 에너지라고 호주에서 유기하는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세넥스 에너지의 가스전을 활용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천연가스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인수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아마 에너지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천연가스를 좀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 자원 개발을 통해서 그냥 뭐 채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기반 사업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그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연기금의 매수가 크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 11월까지는 그 개인의 매수세가 좀 있었다 한다면 12월부터는 그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한 추세 흐름도 나쁘지도 않고 또한 매물대 아래 위에 그 얹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엮여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고 어제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어제 연기금이 4천억 원 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순매수를 하면서 연기금의 순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바로 주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봤을 때도 그 지금 현재도 그 추세 흐름을 받쳐주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가는 한 2만 4천 원 아래로 보면서 진행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네. 보고 있습니다. 밑으로 만약에 이제 하방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2만 원 아래로 이탈했을 경우에 좀 더 볼 필요가 있지만은 만약에 19,800원 아래로 그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좀 더 크게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확인을 받고 이번에 금강공업 김민수 대표님도 가격 주시죠. 네, 어제부터 일어납니다. 예, 이제 일어나야지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좀 늘기 시작하면서 횡보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최근의 트렌드처럼 소외된 종목의 변화에 동참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관련되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한 상반기였죠.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만 원대 영역까지는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 7,5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KCC의 대안주로 건자재 종목 중에 재조명을 받고 있는 금강공업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 투자로 확대를 성장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